털봉. 나 털봉 됐어 이제. 아 예인아 정말 별명을 하나씩 만들어줘. 남희춘이 만들어준 게 뭐였지? 별명. 응? 뭐였지? 막내. 아 털망고? 아 맞다 맞다 그게 제일 남희춘이 한 거였지. 맞아 맞다 털망고. 왜들이 나 한 번 이렇게 별명을 만들어주고 싶어하냐? 가겠습니다. 숙보 할아버지 룩 리본 복고풍 웨딩 2024년에 유행할 것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2NE1 날 따라 해봐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할아버지 룩 리본 복고풍 웨딩 2024년에 유행할 것들이었습니다. 아, 모 사이트를 통해서 4억 8,200만 명의 검색 패턴을 토대로 2024년 트렌드를 분석했는데요. 올해도 역시 복고 스타일이 유행할 거라고 합니다. 아, 특히 할아버지 옷장에서 꺼내 입은 듯한 빈티지 스타일 할아버지 룩이 유행일 거라는데 올겨울에는 니트가 유행일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복고, 빈티지 스타일은 결혼 업계를 강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970년대 스타일로 결혼식장을 꾸미거나 웨딩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레트로 웨딩 테마 검색량이 80%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노래는 재즈, 악세사리는 리본 등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트렌드에 좀 민감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복고면 어떡하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 아무튼 니트 이런 거 이제 1월이니까 지금 사는 게 괜찮을지는 모르겠네요. 골덴 바지 많이 입는다. 요즘도 골덴이라고 하나요? 코듀로이? 아무튼 이것도 근데 다 완얼이라서 잘 생각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연에 저희 둘이라면 어떻게 할지 마음껏 상상을 해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사연에 과몰입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접속하시면 직접 보실 수도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희선우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최정미님 2023년의 목표였던 헌혈 200회를 달성했어요. 작년 목표 중에 하나를 이뤄서 뿌듯합니다. 배디도 헌혈 해보셨죠? 언젠가 목동 헌혈의 집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와 대단하신데요. 200회 야 저도 예전에는 헌혈을 진짜 자주 했었는데 그 성분 헌혈을 하면은 한 달에 두 번씩 할 수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거기서 특히 그 텐더땡이라는 그 초코 롤로 이렇게 말려있는 케이크형 과자를 무한으로 주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 안국동 쪽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엄청 쌓아놓고 먹고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하여튼 헌혈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이유리님 간호사인데요. 일하면서 제 이름이 생각보다 더 흔한 이름이라는 걸 느끼는 중이에요. 배디는 동명이인 많이 보셨나요? 동명이인, 뭐 그러니까 성재라는 이름은 그래도 가끔 보는데
배성재라는 이름은 정말 거의 못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최근엔 발견했습니다. 일단 SBS 안에 배성재 기자라는 후배 사원이 있고요. 저는 물론 퇴사했습니다만. 그리고 배성재 감독. 그래가지고 축구계 저보다 저랑 한 살 차이 나는 분. 배성재 감독님이 계세요. 지금은 아마 코치로 계실 겁니다. 지도자. 선수 출신이시고. 자, 그렇군요. 완전히 이름이 같습니다. 그 기자는 무슨 죄냐고. 뭐가 죄죠? 예. SBS의 배성재 보존 법칙. 예. 5888님, 기말고사 날 알람을 못 듣고 자느라 시험을 못 봤는데요. 처음으로 F학점을 받았습니다. 받아도 싸네요. 그죠? 알람을 들어야지. 뭐 이거 할 말 있습니까? 예. 알람을 무조건 다섯 개 정도 맞춰주시고. 그리고 근데 이거는 그 휴대폰으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휴대폰 만드는 회사에서 오전과 오후를 좀 컬러 좀 바꿔놨으면 좋겠어요. 컬러 구별로.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아, 저보고 저 단계 F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아무튼 오전, 오후 헷갈려가지고 못 일어난 분들 꽤 많거든요. 얼마 전에 골대녀에서 김용지 선수도 못 일어나셨고 이게 오전, 오후 전 세계 공통이에요, 이거. 오전, 오후 헷갈려가지고 알람 소리 못 듣는 거. 밤에 괜히 울리고 막. 오전에 맞춰놨는데. 그래가지고 이건 오전은 빨간색, 뭐 오후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알람 설정할 때 그거 컬러를 좀 맞춰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캡모자 금지령이 내려진다면 어떡하실 건가요? 만약에 앞으로 안경금지, 수술을 하거나 렌즈만 껴야 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일어날 법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을 상황을 마음껏 상상해서 그에 맞는 행동지침, 모범답안을 INFJ 두 남자가 찾아드립니다. 파워 앤드리 펼치는 세상, 상상 초월 과몰입 토크쇼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 부금은 정말 상쾌해요, 그죠? 예. 저 적응 안 됐어요, 아직. 게스트 비주얼에 비해 과하게 청량한 부금이라고. 그러니까요. 예.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 함께할 분, 약 4년째 배텐 목요일을 책임지는 소나무 같은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예. 진짜 앞으로 캡모자 금지령, 안경 금지령 이런 게 내려지면 어떡하실 겁니까? 저는 근데 방송에 나온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캡모자 안 쓰신 거는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저는 안경을 안 쓰면 아예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벗은 모습을 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렌즈 끼면 되죠. 렌즈는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요? 렌즈를 안 껴버릇한 사람들은 이제 와서 굳이 뭐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마흔이 넘어가는데. 아니 렌즈 끼는 게 뭐가 무서워요? 눈알을 만져야 되잖아요. 아, 그게 약간 공포증 있나요? 좀 무섭지 않나? 뾰족한 거 공포증 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눈알에 댄다는 생각만 해도 약간 무서운데요. 컨택트 렌즈 한 번도 넣은 적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한 번도 안 껴봤어요. 오, 저 같은 사람도 껴봤는데. 아, 진짜요? 예. 왜 눈 나쁘세요? 눈이 나쁜 건 아닌데 약간의 난시? 그것 때문에. 서클 렌즈? 서클 렌즈? 렌즈? 네. 약간의 난시 때문에 그 중계방송할 때 그 유니폼 인식을 잘못할 수도 있을까 봐.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안경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중계 방송할 때 이제 안경 끼면 좀 안 좋을까 봐. 그래요? 예. 렌즈를 껴 봤었죠. 근데 안경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껴 가지고 거의 평생을 낀 거잖아요. 30년 넘게 낀 거죠, 거의. 그래 가지고 안경을 벗는다는 게 상상이 잘 안 가요. 이제 컨택트 렌즈는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뭐 어떤 게 불편해요? 일단 눈이 작아서 끼는 게 힘들어요. 어떻게 열고 껴야 돼, 열고. 그러니까 눈알을 이렇게 막 벌리고 거의 찢어질 듯이 벌린 다음에 렌즈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네. 빗나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아, 빗나가요? 그 일회용 렌즈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에이밍 이슈가 있구나. 예, 네. 그거를 여러 개 버리고 다시 넣고 여러 개 버리고 다시 넣고 그거 짓 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 0점 맞추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아깝다, 너무 아깝네요. 예, 빗나가가지고 버리는 것들이 좀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네. 그 컨택트 렌즈라는 게 일단 끼고 좀 시간이 지나면 네.
기름 번짐 현상이 좀 있어서. 그게 뭐예요? 이게 빛 같은 걸 이렇게 올려다 보면 눈 깜빡할 때 약간의 기름 같은 그 뭐 달무리 같은 게 생겨요. 뭐 이렇게 머리 떠내려가고 이런 거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 아니고 달무리 있죠. 아~ 달 볼 때 주변에 다음날 비 오기 전에 달무리 그런 게, 생기듯이 그런 게 있어요. 눈 깜빡하면 없어지는데 잠깐 이렇게 뿌옇게 뭐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생기면 중계할 때 순간적으로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없게 하도록 중계 직전에 낍니다. 그래서 위험하네. 경기장 화장실 가서 이걸 끼고 있는데 네. 그걸 한 게 남아공이었거든요. 네. 사람들이 엄청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겠죠.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여기서 저걸 왜 이렇게 낑낑대면서 못 끼고 있지? 남아공에 계신 분들 대부분 눈이 크잖아요. 제가 렌즈를 왜 못 끼는지 알았어요. 예. 예전에 어디서 렌즈를 안 빼고 잤다가 렌즈가 눈알 뒤로 돌아가서 아프다. 예. 그런 얘기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아니 눈알 뒤쪽에 렌즈가 붙어 있다고? 최악인데. 너무 최악이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자주 벌어지는 일이라면서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눈, 그러니까 렌즈를 빼는 걸 까먹고 자면 뭐 이제 렌즈가 눈 안에서 약간 뭐 붙어버린다 뭐 이런 공포. 아, 그래요? 얘기는 있죠. 근데 눈알 뒤로 돌아간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눈알 뒤로 어떻게 돌아가요? 아, 진짜로. 나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서 너무 끔찍하다. 난 못 끼겠다 싶어가지고 안 꼈거든요. 냅두면 되잖아요. 평생 그거 살라고요? 네? 평생 안고 안에. 다시 언제 돌아오겠죠. 하나씩. 한 번 더 잡으면 한 번 돌아가면. 돌아가면 다시 돌아오겠죠. 아, 무섭잖아요. 근데 아프잖아요. 공간 없어요, 그 눈 뒤에. 어디, 뭐, 어디, 구석 어딘가 밖에 있겠죠.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30년 동안 안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안경에 맞춰져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벗으면, 그냥 기분 탓이야, 어색한 건 기분 탓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얼굴이 안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썩 쓸모 없는 얘기를 길게 한 것 같네요? 짧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길게 대답해가지고. 자기 받아주셔가지고, 신나는 애가. 자, 헤이든 송님. 아, 초록창의 이종범 작가님을 검색했습니다. 네. 방송란에 2013년 타 라디오 게스트 출연은 이력에 있는데 왜 배태는 프로필 이력에 없나요? 프로필 정보도 직접 바꾼다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자, 방송란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네. 소설 마당판 라디오 2014년 네. 2월에서 8월까지 네. 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윤한입니다. 2013년에서 2014년. 네. 오해입니다. 이거 오해예요. 뭐가 오해죠?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제가 DJ였던 것들. DJ 했으면 그건 내 방송이니까 들어갔지만, 게스트 했던 다른 방송도 다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저 뭐, 존박의 뮤지컬 있었고, 김영철 형님이라고도 했었고, 철파엠. 그리고 또 뭐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허. 배텐만 넣어야겠다. 배텐만 특별 취급으로 넣어야겠다. 에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 아무리 제가 게스트에 불과하지만 배텐은 넣어야겠네요. 아, 그런 식으로 나는 DJ 했던 것만 지금 표시한다? 아니요. 근데 그때 실제로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넣어도 네. 되나 했더니 아, 게스트 같은 거 말고 직접 진행하신 거면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요? 예, 이거 전 다 알리바이겠습니다, 환사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배텐을 하대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식이 없네.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작년 2023년 6월 30일에 프로필 관리에 직접 참여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뭘 참여한 거죠? 그 교수가 아닌데 네네. 계속 교수로 기재돼 있으면 왠지 좀 나중에 누군가한테 시비 걸까봐 허위로 뭐 학력이죠. 네, 그런 얘기 들을까봐 이거 빨리 해야지 해가지고 전 교수로 바꿨어요. 아, 전 교수로 바꿨다. 원래 그게 이제 그 교수 뭐 박사 이런 거는 교수를 빼긴 싫고 현 전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예. 아이고 굳이 또 뭐 뺍니까? 내가 뭐 교수였던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나 했는데 교수였던 건 빼기 싫어서 전 교수로 바꿨다. 그 해야죠, 해야죠. 나름 그래도 어르신들은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또 현 교수로 오해하면 나중에 또 누가 활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기득권에 기생하냐 이러면서 장모님 장인어른이 전 교수라도 있길 바라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야, 그거 한 글자를 바꿨군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네. 오늘의 코너.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네.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코너는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사연으로 받아가지고요. 엔 성향인 저희 둘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고민한 다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답을 내려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네. 자,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보내주신 상상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할까요? 네. 마블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두 분은 만약에 스파이더맨처럼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히어로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으세요? 두 분은 어떤 히어로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셨나요? 될 수 있다면 그 중에 누가 되고 싶으세요? 히어로.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명성만 보장되는 건 그냥 일반인 아닙니까? 일반, 그건 일반인이죠. 네. 아, 뭐 어차피 뭐 히어로가 뭐 예. 자발적으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스파이더맨 같은 능력이 있으면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겠죠? 그렇죠. 아이언맨 이것도 그 정도의 재력이 있다. 이게 전제인 거 아니에요? 스파이더맨이 그리고 익명 보장이 됐나요? 대놓고 날아다녔잖아요. 구버전에서는 안 됐죠. 아니 신버전도 결국은 다 들켰잖아요. 대놓고 날아다니고 뭐 그냥 거의 다 보이지 않았나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히어로 중에서 제일 약간 취향이었던 거 있어요? 그리고 스파이더맨 겁나 평범하게 살지 않나요? 서민 히어로의 대명사잖아요. 피자 배달하죠. 피자 배달. 네. 완전 그 실제로 그걸로 유명해요. 컨셉이. 네. 우리 이웃 스파이더맨. 언제나 걸어가다가 만날 수 있다. 지하철에서 같이 사진 찍고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느낌. 아이언맨이 약간 저 위에 있다면 스파이더맨은 지하철에 있지. 아이언맨은 익명 아니죠. 아이 엠 아이언맨. 아, 완전 대놓고 하죠. 네. 익명. 배트맨이 익명이죠. 네. 그리고 그쵸. 재산이 엄청나고. 가장 익명성이 유지된 거는 배트맨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 말 같지도 않죠. 하관이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죽어도 모른다 그러죠? 네. 브루스 웨인 죽어도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요. 차라리 네. 마스크 거꾸로 쓰는 게 나을걸요? 그 아래를 가리고 눈을 뜨는 게 나을 텐데. 네. 눈을 가리니까 다 알잖아. 어쨌든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겠죠? 네. 어쨌든 히어로의 능력을 갖고 있고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되면 히어로로 살 거냐? 그죠, 그죠.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능력을 숨기고 살 거냐? 그죠, 그 얘기죠. 아무래도 그 잘 만들어진 히어로 영화는 약간 과몰입하게 돼요, 실제로.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의미에서 제 취향에 맞는 히어로 누구십니까? 아, 취향에 맞는 히어로요? 제일 취향에 맞는 거. 저거는 나도 좀 해볼만하다. 부럽다 이런 느낌. 글쎄요. 저는 제일 취향에 맞는 거는 그 로건? 로건이요? 예. 로건이면은 우리 그 엑스맨의 로건. 그렇죠. 울버린. 울버린. 오. 네. 늙은 버전의 로건. 아니죠. 젊은 버전. 재생이 생생하게 잘 되는. 생생할 때. 예. 아직 후계자 나오기 전에. 예. 에스퍼맨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에스퍼맨은. 아 진짜 얼마만에 들어보는 거죠? 펭귄맨 아닙니다. 펭귄맨. 에스퍼맨은. 예. 우레맨 진짜 그립다. 예. 삼겹살이나 썰으라고 하신 분 있고. 삼겹살은 한 번에 썰죠. 네. 손톱으로 다 썰어요, 손톱으로. 그렇죠. 촥촥 하면 바로 먹기 좋게, 아. 먹음직스럽게. 쩌버린이라고 하신 분 있고. 울버린이 아니고요.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아주 옛날부터 안 변했어요, 한 번도. 뭐요? 히어로, 최애 히어로는 무조건 딱 원탑, 배트맨이었어요, 항상. 배트맨? 언제나 항상. 팀 버튼 버전부터 항상 배트맨이에요. 음침하네요. 예, 네, 되게 음침하고. 큰 컴퓨터 좋아하고. 탈 것들 되게 많고. 네. 무기고 꽉 차있고. 뭐 그런 거? 돈 많고. 그랬었죠. 근데 그걸 해라고 해야 된다. 수염은 없어야겠네요, 그죠? 그죠, 그게 문제입니다. 수염이 있으면 특정되기 때문에. 배트맨인데 수염이 있다? 그러면 특정되죠. 얼굴 보시죠. 그건 그냥 이 혐오스러운 박쥐, 그죠? 너무 싫다. 그 박쥐 가끔 동굴에서 이렇게 마주치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걸 보면 진짜 무섭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털 날린 박쥐가 있거든요. 예. 되게 싫어요. 그래서 진짜 하라 그러면은 배트맨은 좀 아닐 것 같아요. 배트맨보다는 하라 그러면 확실히 제일 신나는 건 스파이더긴 한데. 스파이더맨. 스파이더. 왜냐면은 그 게임 안 하시죠? 잘. 스파이더맨 게임 안 해보셨죠? 아, 그 풀땡에 있는 거? 네네네. 네네네. 스파이더맨 게임이. 게임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비닐을 안 뜯었어요. 어머나, 그럼 소유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돈 주고 샀다니까요. 아, 물질로 소유하고 그냥 물질로. 네. 경험을 해보시면은. 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비닐을 안 뜯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비닐 안 뜯은 지 한 6년 됐어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아, 근데 그 스파이더맨 게임을 해보면, 진짜로 그 뉴욕 위를 날아다니는 그 막 스윙하는 느낌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익스트림 스포츠 같아요. 제가 역시 미국식이에요. 그죠? 아니, 그게 아메리칸 히어로. 강남이어도 상관없다 이건데. 그렇게 그 테헤란로에서 하겠다? 테헤란로 괜찮죠. 아, 수염 난 채로. 아니, 저 스파이더맨은 수염 난 괜찮잖아요. 타란툴라맨. 스파이더 예, 스파이더인데. 타란툴라맨. 어, 너무 끔찍하다. 예. 왠지 그 다리 털이 눈 여덟 개.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일 그 히어로 활동이 신날 것 같다. 그거는 스파이더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 배트맨은요, 게임이 있어요, 그것도. 저도 게임으로 거의 다 해보거든요. 배트맨 게임은 약간 날아다니는 건 좋은데 되게 처절해요. 엄청 막 격투해야 되고 막 맞고 다녀요. 근데 스파이더맨은 신납니다. 굉장히 신나고. 뭐 신나요? 막 옥토퍼스한테 막 이렇게 막 잡혀가지고. 아, 그 보스 만나면 그때만 힘들죠. 근데 뭐. 그리고 일단 쪼들리면서 살잖아요. 세상에 쉬운 직업이 어딨어요. 예? 아니, 슈퍼맨이나 뭐. 배트맨, 아이언맨 이런 쪽은 쉽게 살죠. 아이언맨, 아 슈퍼맨 좀 쉴 것 같다. 슈퍼맨으로 할까요 그러면? 슈퍼맨? 제일... 빨간 바스 있겠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코스튬도 해야 되는구나. 아 역시 아이언맨이네요. 남자는 아이언맨이지. 장난감도 많고 돈도 많고. 그래요. 아이언맨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는 토크를 길게 한 것 같네요 우리가? 엔서스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라조의 슈퍼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해야지.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휘파람 불면서 타란툴라면. 아 너무 캐릭터 만들지 마.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히어로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여러분들 더 보이즈 한번 보십시오. 더 보이즈. 진짜 히어로가 있다면 왠지 그랬을 디즈니? 것 같은. 넷플릭스? 더 보이즈는 아마존 프라임. 근데 우리나라에서 못 보잖아. 더 보이즈 될 것 같아. 될 걸. 더 보이즈는 돼. 더 보이즈 보려고 아마존 프라임 갔다가 바로 다 보고 끝낸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그거 보면 연두네 휘파람은. 연두. 연두네. 난 엔딩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더 보이즈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진짜 잔인하고 끔찍하지만 줄거리가 재밌다. 근데 더 보이즈는 히어로들이 전부 다 나쁜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 그 정도의 힘이 있는데 뭐하러 굳이 착하게 살지 뭐 이런 게. 되게 재밌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TN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을 찾아드리는 시간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히어로 얘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 얘기는 뭐 언제나 신나게 할 수 있는 주제긴 한데 네. 또 이런 코너 아니면 언제 얘기하겠어요. 휘파람을 잘 보니까 연두가 제일 어울린다고 하신 분 있고 자신 있습니다. 전부 다 싹쓸이 할 수 있어요. 네. 다음 거 가볼까요? 다음 거요? 도도동님께서 두 분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단둘이 무인도에서 살기,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있을 거 다 있는 서울의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기,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상황을 선택하시겠어요? 단 후자는 매일 꼭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래요? 이거는 근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무인도에 있잖아요. 네.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멀어지게 될걸요? 아, 그래요? 고통이 커지면 사람이 되게 짜증도 늘고 사람이 변하잖아요 좀. 근데 반면에 실제로 제가 예전에 룸메이트가 제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 적이 있어요. 서로 진짜 안 맞고 맨날 싸우는 상대랑 8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네. 그 3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랑 진짜 안 맞는 상극이었어요. 근데 8년을 살았는데 지금 제가 베프예요. 네네. 충분한 자원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관계 개선이 되더라고요. 좀. 돈 때문에 그런 관계가 안 좋았던 거네요? 아니요. 성격이 정반대예요. 나이를 먹으니까. 나이를 먹고 같이 결혼도 하고. 무인도에서 뭐 평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럼 약간 약관이 있어요? 몇 년 이렇게? 뭐 한 달 정도? 한 달? 한 달 살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랑 한 달? 네네. 그 무인도에서. 밥은 자급자족? 블루라군. 밥은 자급자족? 밥이요? 그쵸? 물도 자급자족인가요? 뭐 거기 일단 물 같은 건 있다고 보고. 한 달이면 원수 되게 딱 좋은데요? 원수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아,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저도 이제 그 정글의 법칙을 3주 정도 갔다 왔다.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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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다시 연락 안 하신다면서 다들.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달. 한 달이면 가능할 것도 같네요. 약간 좀 터프한 버전의 캠핑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럼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이제 작살 같은 걸로 네. 이제 물고기 같은 거 잡고 노이를 가지고 TV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불 피우고. 네. 아, 불은 어떻게 피워요? 네? 비벼가지고? 라이터. 라이터 그런 거 없지, 없죠. 예? 네? 그런 특약을 자꾸 유리하게 넣죠? 이분 자꾸 설정을 새로 짜시네. 파도에 밀려왔어요. 야, 스토리 그렇게 짜면 독자들이 엄청 욕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담배를 피워요. 뭔 소리 하는 거야. 품에 지니고 다니는 거죠. 댓글이 보이네요. 예. 야, 스토리 편하게 짠다, 진짜. 예. 불은 있어야지, 인류가 있는데. 근데 정말... 인류 최초의 발명품이 불 아닙니까? 예, 불은 어쨌든 만들어요. 그래요? 눈을 미치냐고 하신 분이고. 이분들 또 지난주 얘기랑 연결되네? 네. 아무튼, 그래서 거기 뭐 야자수 같은 거 있어서 아, 근데 영양분 공급되고. 무인도가, 사실 무인도라는 설정 하나만으로는 너무 극과 극이어가지고 지금 이 우리 대장님처럼 마구마구 설정을 넣을 거면 나도 뭐 좋은 사람이랑 가죠. 근데 좀 터프한 상황을 상상했죠, 저는. 네네. 그랬네요? 무인도. 무인도? 무인도가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싫어하는 사람과 서울에 있을 거 다 있는 서울의 오피스텔. 있을 거 다 있는 정도는 안 되고 좀, 좀 그 이상으로 뭔가 좋아야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머물만한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과 살 수 있다면. 일단은 풀땡 기기 이런 거 다 있어야 되고요. 아, 그럼 둘이 게임 할 거예요? 나 혼자 해야지 무슨 소리야. 2인용 게임 뭐하러 해. 싫은데. 그런 거 있으면 오히려 분쟁이 될 것 같은데. 아, 그런가? 너만 하냐? 두 대 있어, 두 대. TV 두 대. 그리고요? 최고사양 컴퓨터 두 대. 그리고요? 둘이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네. 같이 해야 된다. 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게임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뚜껑 펼 수 있으니까. 네. 게임은 내가 잘할 거야, 분명히. 그리고요? 아, 좋은 술 같은 거 있으면 좋겠네요. 좋은 술, 맛있는 술. 좋은 술. 그걸로. 완전 친해지겠는데? 친해지려고 거의 마음 먹었네. 너무 좋죠. 얼마나 네. 좋아. 저는. 술이랑, 2인용 게임기랑, 야, 컴퓨터랑 거의 뭐 좋아하는데. 이혼한 부부도 재결합시켜주는 게임들이 있어요, 몇 개. 그런 거 같이 하면 되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 별명은 리트리버입니다. 대형견이에요. 진짜 그래요.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고 있어도 친해지면 되지 뭐. 그건 왼수가 아니죠. 왼수와 함께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원수와 함께하는데 오피스텔이 그거예요. 오픈 화장실. 아, 진짜. 그게 내부자들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진짜. 와, 좀 못하겠다. 이 조건이다. 아니, 무인도도 오픈 화장실 아닙니까? 와, 너무 힘들다. 예. 네. 무인도는 오픈 화장실이지만 부동산이 넓잖아요. 어쨌든. 가시거리 밖으로 나가면 되잖아. 네. 오픈 화장실. 야, 진짜. 예. 네. 화장실 가고 싶어질 때마다 상대를 기절시키고 싶은데요? 그렇죠. 정말 쳐서라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오픈 화장실. 뒷목을 쳐서라도 어떻게든 기절을 시키고 내가 간다, 정말. 예. 네. 근데 그런 건 상대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싫은 거죠. 눈치 싸움 해야겠네. 예.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 무인도라니까요. 아, 무인도로 결정했어요? 네, 저 무인도예요. 나도 무인도예요. 뭐, 오피스텔 간다면서. 해볼 수도 있다, 이거지. 해볼 만한데, 이러면 가능성을 타진해 본 겁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타진해 보다가 그 오픈 화장실에서 무너졌어요. 그래요? 네, 리트리버도 못 당한다, 이건. 내가 아무리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만든 만화가 인간 예찬이긴 하지만 오픈 화장실에서 무너졌어요. 천장에 거울 있어요. 불가능해. 아, 그 뭐야! 난 그 설정을 넣을 사람!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끔찍해. 다음 거. 자, 대자뿌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몸이 작아지는 약과 몸이 커지는 약이 있다면 둘 중 어떤 걸 드시겠어요? 전 눈에 띄기 싫어서 차라리 몸이 작은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취하는데 혼자 문도 못 열 것 같아가지고 걱정됩니다. 몸이 작아지는 약과 몸이 커지는 약. 실제로 심리학 상담에서 그 있어요, 이거. 아, 그래요? 그, 당신이 꿈을 꿨는데 몸이 작아지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그림 카드 뽑는 거기 있거든요. 예, 예. 그 되게 위축된 사람, 막, 숨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은 작아지는 거 막 고르고 막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어떻게, 어느 쪽이에요? 작아진다, 커진다?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는데 이제 뭐 작아질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에게 사냥당하는 수준이 되는 건지.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야 이거는. 소인. 완전 소인. 완전 앤트맨처럼. 대신에 이제 커진다는 울트라맨 거. 울트라맨. 울트라맨? 빌딩만 해주고 막. 빌딩만 해주고. 고질라만 싸워야 돼요. 고질라급. 이런 이 정도의 이제 극단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배영은 벌써 작아지고 있더라고. 나이 먹은 작아지나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커지는 게 낫죠. 커지는 게 아무래도 안전상. 안전상도 그렇고 네. 일단 그 뷰도 좋지 않겠습니까? 뷰요? 예. 대신에 이제 인간 그 땡대 월드 타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에 가도 배성재가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특산품이 되는 거야. 아이고 그렇게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 명물이 되고 싶은 느낌은 아니고. 근데 그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어떡해요? 예? 그때는 한반도가 오픈 화장실이에요. 아, 아니 뭐 수도권이 오픈 화장실이에요. 몇 걸음만 걸으면 서해잖아요. 네.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아니 서해 어민들 어떻게 할 거야? 어민들이요? 어민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아, 큰일 났네 이분들. 큰일 났네. 황해로 가야 되나? 발 잘못 삐끗해가지고 넘어지면 예.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 그렇죠. 조심하면 되죠. 그죠. 근데 확실히 저도 작아지는 건 상상을 해보면 늘 너무 취약해지는 게 있어요. 어떤 종류의 동물, 설치류한테도 사냥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리고 제가 제일 겁났던 거 뭐냐면은 발 피는 거. 누가 발 피거나 이게 뒤척여 있는데 잘려 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부정적이네. 전 작아진다고 해도 뭐 긍정적입니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귀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누구한테서요? 예? 그러니까 제 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서요? 제가 작아지면 이제 저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아, 포켓 성재? 그러니까 그렇죠. 주머니 속의 성재. 미니배. 너무 귀엽다. 미니배. 미니배. 이게 어깨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앞주머니 넣고. 그렇죠. 일단 제가 꼭 벌레나 뭐 쥐나 뭐 고양이들한테 먼저 발견되는 보장이 없고 네네. 인간에게 발견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아, 물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당연히 좋은 곳에 쓰일 가능성이 높죠. 포켓성재. 마루미 아리에티처럼. 아, 마루미 배성재 네. 너무 웃긴다. 마루미한테 아리에티가 있으면 괜찮은데 배성재가 그렇죠. 있어. 예. 아, 그래서 근데 커지는 게 낫다면서요. 예? 커지는 게 낫지만 이제 작아지는 것도 위종문 작가처럼 이렇게 두려워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나는 약간 근데 위험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 겁이 많네. 네, 겁이 많아요. 예. 특히 안전에 대한 거 있죠. 안전에 대한 거. 좀 작아진다는 건 이제 은폐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맞죠. 예, 저는 굳이 마냥 그렇게 위험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요. 예. 근데 문 하나 못 열을 수도 있잖아요. 문이요? 갇히면 남들이 열 때 그 얹혀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작은 생물들이 왜 그렇게 잘 삽니까? 얹혀가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남들이 열어줄 때 같이 들어가고 남들이 먹는 거 부스러기 떨어뜨리면 그거 주워 먹고. 난 그래도 커진다. 예? 난 그래도 커진다. 커져서 뭐 할 건데? 커지면 아니 작아지면 아 정말 그 작아지는 목적이 뭐 귀여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커지는 것도 목적은 없죠. 그냥 커지는 것도 어떻게 해? 작아지면은 사실 이제 뭐 일 안 해도 되죠? 네. 예. 일 안 해도 되죠. 그 영화 뭐지? 그 영화의 제목이 뭐지? 그 맷 데이먼 나오는 네. 작아지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다운사이징. 네? 어? 다운사이징. 다운사이징. 보셨어요? 봤어요. 네. 인류가 이제 뭐 식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맞아요. 위기 때문에 감자 인간을 작게 만들어서 감자 하나를 막 그냥 한 달 먹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저의 식량 위기 같은 건 평생 해결되지 않습니까? 포켓 성재로서의 귀염으로 어필해서 사람들이 주는 걸 예. 먹으면서 살 수 있다. 그리고 뭐 이제 집 같은 경우에도 뭐 아파트를 사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모든 게 대거리 되는 거죠 저한테는. 낙관적이다 이분도 진짜로. 멧돼지머니라고 하십니다. 예. 와 천재들. 저 커지면 사실 그 비피할 곳도 쉽지 않고. 그렇죠 맞아요. 예. 저만을 위한 집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왜 커진다 그런 거예요? 네? 아, 일단 커지는 걸 해보고 싶어요. 갑자기 탈룰라 한 거 바꾼 거예요? 마음 네? 마음 바꾸신 거예요? 아, 커지면 일단. 주변에 몇 나라들은 쑥대밭 만들 수 있잖아요. 야, 이거 무서운 분이네.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어. 네, 쑥대밭 만들어가지고 그걸 야. 제 나라를 만드는 거죠. 이분은 마음속에 있는 게 둘 중에 하나야. 포켓 성재 아니면 쑥대밭. 둘 다 되게 극단적이다. 예. 바로 밟으러 가는 거죠. 와, 진짜 이 사람 마음속에 예. 블랙홀이 있었네? 예. 대한민국 영토가 국토 확장이죠, 바로. 아, 전략무기. 전략무기 배. 좋네요. 자, 다음 거 할까요? 자, 다음요.
락앤 롤러코스터 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두 분은 만약에 진짜 친한 친구가 본인 여친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나갔는데 그 여친이 10년 전 전 여친이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날 배성재가 떠올랐다. 그날 인류는 떠올렸다? 친구한테 얘기하실 건가요? 전 여친한테는 아는 척 하실 건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하실 건가요? 일단 진짜 찐친이에요. 네네. 내 베프. 근데 그 친구가 나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마, 나 밥이랑 먹자. 네. 갔는데 되게 안 좋게 헤어진 10년 전 전 여친. 10년 전. 10년 전이면 애매한데. 10년 전이면 저는 얼굴 싹 아무 티도 안 낼 수 있거든요. 10년 전이면 뭐 모르는 사람인 척한다? 네, 저 거의 가능. 아니면 근데 진짜 친한 친구. 아, 근데 진짜 친한 친구면 빵 터질 수도 빵 터진다고요? 빵 터진 거 진짜 무례하네요. 아니 저 진짜 야, 10년 전에 사귀던 애 너 사귀는 거야? 아, 그렇게 얘기하면 나쁜놈이죠. 완전 쓰레기네.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아니 저 진짜 친한 친구 빵 터지면 진짜 전 여친은 무슨 표정 지을까요? 얘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니야, 나는 근데 진짜 얼굴 싹 어떻게든 아예 모르는 척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상상해 보니까. 근데 전 여친이 갑자기 아는 척, 너 왜 갑자기 나 모르는 척해? 그러면 거기서 내가 아는 척하니? 당황하겠죠 뭐. 삼자대면 하고 있는데 모르는 척을 한 30분 했어요. 근데 스테이크 나온 타이밍쯤 됐는데 갑자기 전 여친이 참참 멋으로 그럼 너 왜 나 모르는 척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친 있는 데서. 확실히 그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그죠? 왜냐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정보 통제가 돼 있고 정보 공유가 돼 있고 내 베프 남자애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내가 뭐 매뉴얼을 열어도 열죠.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결론적으로 그 자리 말고 결론적으로는 그 친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따로 그 친구에게 이 위태로운 상황이 싫어서 얘기한다. 그럴 것 같은데 그 상황은 그 상황에서는 말하면은 그냥 뭐 집에 가자는 분위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나한테 그렇게 다 시나리오를 써놓고 지금 본인은 도망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차별을 해야 돼. 네? 나 아까 한 것처럼. 웃어요. 아까 나한테 한 것처럼. 아니야, 웃진 않죠. 오케이. 예. 그래서 일단 놀라는 거죠. 아, 아는 사람이다. 진중하게 아, 내 전 10년 전 여친이야. 이렇게. 아, 사이코패스네. 미국 스타일이네. 아니. 아메리칸 스타일 그거예요? 아, 그만 몰아가요. My ex girlfriend랑 바로 얘기해 버려요? 아, 어디 간 건데 그래서 어떻게? 아, 이게 딱 보면 나 아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 하면은 그러면 아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내 친구가 이 여친과 내가 아는 사이인 걸 모르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 그 네. 상황 파악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일단 간을 본다. 예. 아메리칸 사이코니까 지금 기본 프로토콜 알려드립니다. 네네. 예, 지금 N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S 수준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그 눈치 싸움, 눈치 게임 예, 그래서 모르는구나. 그래서 일단 봐봐, 오랜만이다. 그럼 당연히 전 여친도 오랜만이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내가 그 친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사이야? 어떻게 알았으니? 옛날에 잘 알았던 사이다. 어떻게 잘 알아? 뭐 그 이상 뭘 물어보겠어요? 거기서?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렇게 남자의 촉은 무섭습니다. 예? 그 여자의 촉은 무섭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의 촉도 무서워요. 그래요? 남자가 바보가 아니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옛날에 알았던 사이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한 다음에 오랜만에 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다가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만난 사이인데 궁금해. 난 것 같은데. 예전에 뭐 사귄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대학교에서 만났든. 아, 이제 학교 가지 않았어 이렇게. 예, 그다음에 아니면 뭐 소개팅으로 만났다면 뭐 친구들 공통된 친구들이 있고. 예전에 싸우러도 가고. 찜질방도 가고. 예.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자세히 물어보면 사실 찐친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예. 아, 근데 좀 어렵긴 하네요. 네네. 근데 그렇게 눈치를 보는 중간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친한 친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그 가장 관건은 내 마음도 중요하죠. 내 친구 그리고 나 10년 전이면 마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10년 전 여친애가 여친에게는 마음 없죠. 근데 네. 근데 친구의 마음이 뭐 제일 중요한 건 아니죠. 제일 중요하죠. 이 상황에서 지금 제일 상처받을 사람은 그 친구예요. 아니 나도 중요하죠. 본인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아, 내 친구인데 내 전 여친이랑 사귀는 거니까 나도 지금 좀 어색할 수 있잖아. 아, 어떻게 이거 드리블해서 물어 뜯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로 중요한 거죠. 네네네. 네. 친구도 어떻게 보면
친구 입장에서도 실수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친구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지금 그냥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상황에 예. 분명해.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아, 중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할 수도 예, 있죠. 서로 이제 약간 지켜주기 위해서 네네네. 예,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저 너무 당황하면 사연을 만들어서라도 그 자리에서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어, 나는 10년 약간, 전이니까. 어. 예. 아니, 나를 몰아간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나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뭐요? 나를 몰아간, 대장님이 나를 몰아갔던 그 시나리오, 그 대사, 그 상황이 되면 나는 정말 약간 갑자기 거래처에서 전화가 올 것 같아요. 한미 사이코라고 하신 분 있고. 약간 세계관 청약자들의 대결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 일단, 10년 전 전 여친. 일단 문제는 나에게 지금 여친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따져봐야죠. 10년이 지났는데. 아, 그것도 이제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자존심 문제예요? 그렇죠. 왜 자존심이랑 관련이 있어요? 10년 전에 헤어진 다음에 나는 솔로야. 지금 10년 동안 솔로일 수도 있죠. 아, 지금 대단처럼? 아, 저는 아니죠. 베테너라면.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네. 고려해야 된다. 네, 신나게 저희가 한번 뭐 하나만한 헛소리를 한창 했고요. 네. 다음 거 갈까요? 자, 다음은요. 야, 이 코너 무섭네. 뭘 무서워요? 형이요. 아니, 아니. 겁나 무서워요, 빨리 지금. 가봅시다. 자, 공깃밥 두 그릇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두 분은 만약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에 모든 사람이 대머리인 광경을 보게 된다면 어떡하실 건가요? 눈에 띄기 싫으니까 직접 삭발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밖에 나가서 지구에서 유일하게 머리털 난 사람으로 당당하게 다니실 건가요? 요건 이제 수많은 기출 변형이 있는 상상이죠. 설정이죠. 딱 일어났는데 전 세계인이 일제히 어떤 특성을 띠기 시작했어. 딱 쓱 묻어갈 거냐 아니냐. 이런 사연을 보내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네. 이거에 대한 극도의 우려 혹은 증상을 네. 이미 보이는 분들이죠. 네, 제가 심리학도로서 내다버린 사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과감히 추리를 해보자면 이거 무의식의 발로입니다. 항상 이런 세상을 꿈꾸고 계신 상태일 거예요. 나만 죽을 수 없다. 그렇죠. 예.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길을 가게 되는 상황을 상상하고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항상 매일 자고 일어났는데 모든 사람은 머리털이 나 있고 나만 두강이고 이런 느낌으로 살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인 세상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예. 욕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두강 월드를 꿈꾸시는 건데. 삭발을 해야 될까요? 근데 탈모에 대한 것도 그렇고 패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외모 이런 거에서 가장 첫 번째로 따지는 게 뭐냐면 나다움, 나만 좀 특별하고 예쁠 거야 이런 건 나중에 되게 고차원적인 욕망이고 네네. 보통은 다 비슷한 나도 남들 속에 하나야. 우리 모두 다 비슷해. 이게 일단 완족이 돼줘야 되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저라면은 아, 근데 이거 진짜 지구상에 나 하나인 거예요? 이게? 설정 좀 해줘요. 일단. 일단? 예, 동네에서는.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만 머리가 나 있는 겁니다. 약간 이거 그거 아니야. 라스트 오브 어스. 인류의 희망이 나 하나야. 지금. 희망까지는 아니죠. 머리 나 있다고 거죠? 희망이겠습니까? 백신 같은 외모도 백신. 중요하죠. 아, 예. 외모도 매우 중요해요. 백신 같은 거지, 백신. 예. 나는 전설이다. 이걸로 가발 사업하자고 하신 분 있고. 그래봤자 뭐 1인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날 수 있는 거니까. 아, 난 계속 나니까? 예. 내가 며칠은 집에서 안 나갈 것 같아요. 왜요? 상황을 또 파악할 것 같아요. TV도 보고, 정말 TV 속에 나온 사람들 전부 다 저, 뭐 없나? 다 민머리인가? 뭐. 생각해보니까 남자들만 대머리가 아닌 거네요. 그치, 이건 남녀. 상관없어요. 이건 전부 다. 오, 그건 좀 싫은데. 기르는 개도 다 대머리야. 그건 너무 싫은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혼자 머리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혼자 있으면 그게 뭐가 됐건 약간 좀 뭐랄까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눈이 세 개야 이런 경우에 비슷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방사능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면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사과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삭발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삭발을 해도 나일 거 아니에요. 난 이 상황이면. 일단 밀어놓고 적진은 아니지. 사람 사이에서 살면서 눈치를 봐야죠. 왜냐면 나일 거잖아 또.
한 번 밀면 안 나요. 왜 자꾸 머리털이 멈췄어? 아니 왜 자꾸 설정을 사연자였어요? 마지막 입세. 아니 공깃밥 두 그릇님이시구나. 이거 보내신 분 보니까 아이디가 공깃밥 두 그릇이야. 그럼 어떡할 겁니까? 아 왜 자꾸 설정을 본인이에요? 지금의 머리털이 다 자라는 게 끝났어요. 네네. 모근이 완전히 이제 생성을 멈췄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지막 머리털입니다. 일단 비닐... 장발이든 단발이든. 그러면 그거 밀어버릴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가져갈 거예요? 일단 감춰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감춰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감춰요 머리를? 뭐 안 나가면 되잖아요 집에서. 집에서 안 나가 너. 비닐도 쓰고 뭐. 대머리 가발 쓴다? 대머리 가발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대머리 가발 이상하잖아요. 아, 대머리 가발 쓰고 다니면 진짜 웃기겠다. 온 세상에 대한 조롱이잖아요. 김환자. 갑자기 지나가다가 어? 뭐가 어색한데? 어, 그러니까 김환자잖아 김환자. 그건 적극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 다 외치겠네. 어. 이 자식 가발 썼어! 오늘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만약 그런 상황이 미실 거예요? 네? 미실 거예요? 안 밀죠. 안 밀어요? 네. 전 지구인이 다 보고 있어요. 뭔 상관이에요? 예. 네.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요? 내 맘이지. 예. 예. 그래요? 예. 어떻게 미실 거예요? 네. 아, 미실 거예요? 난 뭐 나 못 참고 있어. 나는 사람 속에 들어가고 싶어. 너무 외로워요. 아, 그래요? 어. 야. 나는 너희 중에 너희와 같아. 이런 느낌? 아닌가? 아, 이게 머리로 하니까 잘 상상이 안 되네요. 어. 그거를. 내가 밀었는데, 네. 정작 민 나는 영원히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전 지구인은 밀물 썰물처럼, 이번 달은 없는 날, 다음 달은 있는 달이야, 또. 나만 계속 민머리인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약간 이거는 지능 게임일 수 있어요. 아. 의심이 많네. 그러니까 세계관 설정을 한번 잘 뜯어봐야 돼요. 자, 광고 듣겠습니다. 어, 콧물 나. 아, 죽겠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에 자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과몰입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치킨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가니까 헛소리가 잘 나오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 아무튼 오늘 뭔가 좀 이상한 사연들이 많이 오는 것 같고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힘들어요. 요즘에. 예. 목요일이 다른 코너처럼 변하고 있어요. 예. 제정신 정신 나간 게 약간 그런 느낌? 조금씩 변형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자 이종훈 작가 고생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제가 없죠 이제. 그렇죠. 예. 자 그러면 2월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끝곡은 쿨, 작은 기다림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네요. 대타가 궁금하지? 재밌네요, 진짜. 참고로 넉살은 없습니다. 아우,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야근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으면 털이네. 아 터령이네. 터령도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 이제 2월에 뵙게 될 겁니다. 아 그래? 안 해? 아닌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잠깐만. 어? 나 아니구나. 1월 18일에 뵙게 되겠네. 내가 순간 헷갈렸어. 내 머리 만들었지? 아 우리 찍어야 되는군요. 대머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빠 모자 좀 벗어봐요. 대머리 만들게. 난 머리에 있는 걸로 한다니까. 아 열받아. 딴 걸로 하면 안 돼요? 아니 오빠 대머리 사진 나 있어. 오케이. 그때 그 용국 오빠랑 얼굴 바꾸기 한 거 있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머리 만들어도 돼요. 아. 역할도 대머리 만들었었는데 저번에. 어 길다 길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면 다음 주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 화, 수 달려야 돼요. 아유. 근데 축하 파티 안 해? 너 뭐 들고 있니? 저거 순달로 잤어. 저 할머니들 들고 있네. 내 아내도 들고 있거든? 어? 집에서도 쓴단 말이야. 탈룰라 탈룰라. 유단포 유단포. 여러분 가겠습니다. 안녕. 고생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어, 네. 조심히 들어오세요. 네. 아이고야. 끄겠습니다.